부모님이 편찮으시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 또한 큰일에 돈을 안듯이 간병, 병치료할 때 옆에서 있어주는 것도 사실은 형제들끼리도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부부분이 아니잖아요. 늘 조부모님 이야기도 아까 들어보고 하면은 사실은 뭐 시 조부모님들께서는 뭐 이제 저 결혼 후에 한 10년 후에 이제 모두 돌아가셔서 그분들이야 뭐 별 저기를 근데 어머니가 많이 오셨으니까 네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또 케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머님 상태가 이제 또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이제 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치매가 또 이제 심하시고 하니까 아 근데 이렇게 어머님을 모셔보니까 정말 모셔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 왜냐면 종손이시면 밑에 형제들은 더 나이가 좀 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밑에죠. 좀 해, 우리가 젊은 저희가 이런 그렇죠.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게요. 절대로 안 하죠. 힘든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약 왜냐면 이렇게 계속 모른 척 하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씩이라도 1년 12달을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하루 이틀이라도 좀 그러니까. 어머님 좀 모시고 가서 있으면 내 말이 그 말이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겠다. 한이라도 뻗을 수 있지. 그런데도 누가 모시고 가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그냥 하셔야죠. 아니 제가 그러죠. 해라 와서 누가 좀 모시고 가든지 이렇게 하루 이틀만 좀 모시고 가라. 계속 모시란 건 아니다. 근데도 그냥 들은 채 만 채 하고 그냥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뭐 작년에 유난히도 더웠잖아요. 더웠어요. 네. 그 더운 여름에 누구 시동생들이 한 명도 왔다 가지를 않더라고요. 광주에 살면서도. 이제 삼복 더위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이 돌아오니까 누가 이렇게 수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보고 갈라나 하고 그렇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아무도. 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막 이제 두려워. 예, 너무 쌓인 거예요.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막내 시동생이 온 거예요. 막내 시동생이 오는데 그 보는 순간 막 온몸이 달달 떨릴 거예요. 이제 속상하고. 그렇다고 여름에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오냐 이제 혼자 속으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제가 이제 막 이제 뭐라 했죠. 해도 너무하지 않냐. 나는 삼촌 중학교 때 형님이 이제 그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납부금을 댈 때가 됐는데 돈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 목걸이 하나 하고 반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납부금을 댄 거예요. 결혼 폐물을. 네. 나는 그렇게 했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왜 이렇게 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저한테 이런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온다고 그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형제지간이 많고 그래도 아픈 부모님 하나 모시는 게 정말 되게 큰일이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약간 불안초조증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니까 오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럼 엄마 나 혼자 있으니까 엄마 여기 와가지고 같이 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모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약간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떠가지고 나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면은 더할 그 증상이 심해. 그래서 내가 나가려면 아이고 나 아프다. 나 배가 아파서 못 살 먹네. 막 그러면서 뒹구르세요. 그러면 나는 스케줄이 이제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응급실 모시고 제가 이제 옷가방, 의상가방이랑 또 화장품 챙겨가지고 엄마 차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 막 그런데도 막 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싫어하시는 모습이야. 근데 어떡해요? 저는 스케줄이 다 있는데.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엄마 말벗도 좀 대드리고 엄마 좀 케어 좀 해주라고.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부모님 엄마한테 저렇게 하나? 설마.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예를 들면 무슨 꿍꿍이에요? 거기라도 재산 거 이렇게 뭐 받을 게 있는 재산 이런 거지 뭐 재산 거. 하물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들어놨는데 엄마 우리 나중에 이거 연금으로 엄마하고 나하고 살 수 있는 보험이야 그랬거든요. 그때면 이제 엄마는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해서 용님이가 나중에 같이 살 수 있는 연금을 마련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면 이제 다들 착각이 엄마 보험을 들은 걸 나가 엄마 생명보험을 아유 진짜 아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참 형제들이라는 게 누가 하나가 잘 되면은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형제가 다 잘 돼야 되나 봐요. 다 잘 돼야 돼요. 워낙에 간병 비슷비슷해야 돼요. 아니 잘했단 말이야. 비슷비슷해. 이미지 마더님한테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들어보죠. 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매주 만나서 식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경도 인지장애 이제 치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케어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드러눕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는 아들 셋이랑 며느리 셋이 여섯 명이서 근무표를 아예 짰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사흘씩 가서 우리 아들이 이틀 자고 이틀 사흘 자요. 그럼 며느리들은 낮에 또 이틀 사흘을 케어를 해요. 경직적으로. 네, 그래갖고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케어를 했어요. 괜찮은 가정이네요. 네, 그래서 4년 동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 뭐 솔직히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제가 아니 3일 전에 힘들다고 그래. 아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지 뭘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저봐. 우리 형은 직업이 교사예요. 그리고 동생은 교수예요. 예. 그 사람들은 방학이 있잖아요. 아니 아나운서 없죠. 계속하면서 3년 4년을 계속 출근을 하면서 했던 거고 그들은 동생이나 형은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달은 그렇죠. 부모님께 돌봄만 했으면 듣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제일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공평하게 하루도 하루도 제가 똑같은데 김승욱 씨하고 김현태 씨하고 김승욱 씨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뿜빠이 정신 여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거기도 뿜빠이 되는 게 대박인 거야. 나누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술에 물에 이렇게 구렁에 담담듯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정말 깊은 골이 되고 서로 간에 그리고 정말 안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니까요. 안 해버릇하면 저 최영림 씨처럼 안 되고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어 누나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쌓는 것도 중요해. 그냥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는 부끄럽게 짝이 없고 그냥 그런데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혈색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혈색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기에도 뻔뻔스럽게 이름 안 써. 저는 저희 어머님을 저희 여동생이 모셔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잠시 이제 배우 생활 좀 접고 저기 그 이제 치킨 장사하러 내려갔을 때 그때 잠시 이제 어머님을 갖다가 한 5년 모셨고. 저희 여동생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을 올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야 승욱아 니는 이제 너거는 너그대로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도 내가 알아서 잘 잘 쓰니까 너거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나서 저희 여동생도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야는 알아서 잘 써.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이미지가 약간 네 일이나 좀 잘 되라. 꼭 누나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빠가 좀 가오가 있으니까 오빠가 아야 그래도 오빠가 오빠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그치, 말을 그래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요. 저는 그냥 오케이 땡큐 이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럼 지금 너무 다른데 지금 이 결이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혈색이 저렇게 좋구만. 그래서 편하구나. 받아들이고. 형제끼리 뿜빠이가 좋다고 그랬지. 천만의 말씀이야. 뿜빠이가 좋다는 거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평등화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좋아.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형제가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어? 그렇지 못해. 돈이 많은 형제가 있으면 좀 더 내고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딱딱딱딱 정해줘서야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지. 돈 많은 사람 얘기하면 제가 돈 많으니까 저렇게 나온다. 아니지. 돈 많은 사람이 많은 데고. 네가 다 내라. 우리 처남이 이렇게 형들이 싸워요. 상추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야. 누나 부모님이 아는 동생을 상추 내가 가야지. 야, 내가 좋아야 이 녀석이야. 내가 좋아야. 아니 근데 진짜 배영만 씨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억 하셨다가 예. 남의 얘기를 듣고 지금 나는 다른 나라에 살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조금만 아프시면 병원에 가. 왜? 돈 가져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을 때 돌아가셨어. 내가 딱 집에 어머니 돈 드리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딱 갔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그래. 어머 저 영만이요. 아이 아저씨 웃기네 자기가 영만이래? 그러고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 어머 편하게 돌아가지 못 받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아버지는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병이 있어도 돌아가신 게 아니고 빼짝 말르시는 게 핏줄이 늘어붙잖아요. 뼈만 남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전부 다 모였어요. 이제 운명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데 냉동실로 가는데 냉동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 나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진짜요? 형수님 살아나시고 우리가 전부 다 나자빠졌어요. 아니 판정을 받았는데? 네? 판정 받고 냉동실 가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제 50만 원씩을 드렸으니까 또 50만 원 가지고 더 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 하고 이제 다 갔어요. 옆 집사람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아버지 귀싸대기를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엠마 아버지가 죽었다 살았는데 이게 돈이라고 가져오냐? 아니 아버지 더 사실 거잖아요. 엠마 이게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그때 진짜 돈 없어도 대출해서 좀 받아가지고 좀 많이 쓰시고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왜 죽다 살았는데 인상을 안 하냐? 왜 똑같으시냐? 이게 매달 그렇게 50만 원씩만 주냐 더 주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50만 원이 나왔어요. 아니 그 건강보험에서 아버지가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례비하고 전부 다. 내가 기싸대기 한 대 맞고 50만 원 줘서 맞고 550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한 대 때리시고 정을 끊고 그걸 주셔서 우리 아들 등록금 냈어요. 어머나. 아이고. 품바이라는 표현을 부모님을 모시는 거 가지고 품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마 어르신들은 고향을 못 떠나시더라고요. 저희 집 오면 하루 만에 고향을 내려가셔야 돼요. 답답하시다고. 네, 그래서 내려가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기도 조금 어두워지시고 친구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말동무가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4년 정도 되었나? 어느 날 누나가 아이들 이제 서울에서 거의 다 키웠으니까 엄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몇 년 사실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엄마를 케어를 하마. 가까이에서. 네, 근데 자식 매형 다 놔두고 혼자 내려가 계세요. 미랑에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생활하거든요. 간호사 출신의 네. 누님이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누나가 이제 간호사 하면서 아까 요양원 큰 병원에 이렇게 실장급 하시면서 또 그게 관계돼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보내고 내려갔더니 그 주변에 있는 간호학과 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네. 다행히 그게 하니까 기간제 교사가 되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저는 좋은 마음을 쓰신 예, 아까 품바이 좋은 표현인데 저는 생활에 대한 품바이를 하고 네. 엄마는 케어에 대한 품바이를 하고 형은 집안에 대해서 품바이를 하고 좋아요. 각자 역할 잘하니까 근데 어떻게 다 저는 누나한테 고맙고 누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최고인 상황이긴 한 거예요. 정말 흔하지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좀 뭐
미래에 예, 예.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따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남편분이 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어렵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예, 왜냐면 예. 제가 왜냐면 또 가정주부가 직업이 아니고 그쵸? 밖에서 또 일을 하는 전국 팔도로 또 노래를 하러 다니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 집으로 모신다고 해도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도 없고 맞아. 마침 또 저희 형님이 또 특별하게 또 간호사 출신이셔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케어가 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한범 씨도 네. 그 출신이시잖아요. 아, 저는 조무사고 네, 형이 네. 더 높은 간호사니까 더 높은 그보다는 더 나네 못하는 것이 나네. 그래서 이제 형님에게 토스를 오늘 아버님을 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예. 시부모님보다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네. 또 거기는 부부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하시면 좀 적적하시고 외로우시고 좀 말동무도 없고 하니까 좀 저희 집으로 저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사는 것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마음 속으로 생각. 아, 속으로. 아직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